안녕하세요. 공식 채점관 마이크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강의로 돌아왔어요. 새로운 강좌 신투스 기본 완성 패키지. 오늘 첫 번째 강의, 오리엔테이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익스피킹의 진짜 채점 기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제가 절약해 드릴게요. 자, 우리 스피킹 말하기 시험은 정말로 쓸데없는 정보, 엉터리 정보들이 많죠. 그런 것들 제가 다 골라내서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것만, 정말 중요한 것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절약될 거고요. 여러분 성적 향상에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9년 6월에 벌써 꽤 됐죠. 19년 6월에 토익스피킹의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맞죠? 지금 제 강좌 듣고 계시는 분들, 정말 많은 학생분들이, 다양한 타입의 학생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선 토익스피킹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아니면 목표를 향해서 계속 도전하시는 분들, 아니면 2년 점수가 만료돼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공부를 하시는 분들, 이렇게 계실 텐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무 걱정 없이 제 강의 따라오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정확한 정보로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자,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이 아무래도 이때부터 변한 이 기준에 대해서, 그리고 시험 형식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실 겁니다. 자, 고민하지 마시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좋은 변화예요. 변화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준비 시간이 늘었습니다. 이거 좋은 변화죠? 답변에 대한 부담이 많이 덜어졌으니.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필기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도 많은 학생분들이 이게 있었으면 좀 더 좋았겠다라고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수업 시간에. 자,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답변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나요? 여러분 답변의 질이 많이 향상됐을까요? 실제로 그렇진 않습니다. 네, 저는 알겠죠. 여러분 답변의 질은 하나도 향상되지 않았어요. 자, 왜냐면 이렇게 변화가 된 거에 제대로 적응을 못 하셔서 그래요. 준비 시간이 늘어났는데 여러분들 오히려 당황하는 시간, 머뭇거리는 시간만 더 늘어났을 뿐입니다. 제대로 활용을 못 했어요. 자, 그리고 필기는 어떤 걸 해야 될지 잘 모르셔서 실제로 시험에 그렇게 여러분 답변에 향상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준비 시간에 뭘 해야 되고, 그리고 필기는 뭘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는 뭘 해야 될까요? 기존에 제 강좌를 들어주셨던 분들은 아이디어 박스가 있죠. 아이디어 박스로 어떻게 1분간 답변을 잘해서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제일 잘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죠. 왜죠?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토익스피킹 공식 채점관. 자, 저는 공식 채점관으로서 정확한 토익 고득점 전달 가능합니다. 매 강좌마다 정확한 채점 기준을 알려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 복잡한 공식은 필요 없습니다. 채점 기준 누가 제일 잘할까요? 자, 여러분 토익스피킹 공부할 때 최고의 적은 막막함입니다. 막막함. 자, 여러분 제가 교실에서 수천 명의 학생을 만나왔고요. 온라인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을 제가 만나왔죠. 고민도 많이 들어보고 상담도 많이 진행했습니다. 가장 큰 적은 막막함이에요. 이렇게 공부를 해도 될까? 이렇게 공부를 해도 될까? 막막함이 있고 시험장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막막함 제가 해소시켜 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친구분들, 토익스피킹 점수 잘 나오신 분들 있죠?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점수가 잘 나와?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대답합니까? 아, 내가 지난번보다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발음을 잘했더니 점수가 더 잘 나오더라.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 거의 없죠? 다 뭐라고 대답하세요? 아, 나 몰라. 지난번이랑 비슷하게 본 것 같은데. 아니, 더 못 본 것 같은데 점수는 더 잘 나오더라. 이렇게 대답하셔. 그럼 막막함 더 커지죠. 만나 토익스피킹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요. 계속 본인이 잘 봤을 때 얘기를 하니까 서로 다른 말을 합니다. 그 막막함도 커지죠. 제가 이 막막함 없애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저는 강남 포함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성적 후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럼요, 저랑 같이 공부하니까. 괜찮나요? 네. 자, 계속해서 소개를 한번 해보면, 저는 미국 대학교에서 교양 필수 영어 글쓰기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이런 과정 있죠? 교양 필수 글쓰기. 뭐 많이 좋아하시진 않던데 아무튼 이런 강좌 저는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 대학교 ELI라는 어학연수 기관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어학연수 다녀오시는 뭐 선생님들은 많지만 그래서 강의한 사람은 저밖에 없죠. 거기서 스피킹 채점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오랫동안 했어요. 믿음이 가나요? 괜찮아요? 네. 자,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 정부 산하 기관에서 강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폴 토캅이 토익 스피킹 강의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토익 스피킹 구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토익 스피킹은 파트 1부터 6까지 총 6개 파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파트 1은 지문 읽기. Read a text aloud. Read a text aloud. 자, 이렇게 두 문항에 출제되고 준비 시간 45초, 답변 시간 45초입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지문, 화면에 떠 있는 지문을 소리에서 읽어 주시면 돼요. 괜찮나요? 이렇게 두 문항이 출제되고요. 자, part 2는 사진 묘사하기, describe a picture. 자, 한 문항이 출제됩니다. 준비 시간 45초, 답변 시간 45초입니다. 준비 시간 조금 바뀌었네요. 맞죠? 30초였는데 15초가 늘었습니다. 부담이 많이 줄었나요? 그냥 당황하는 시간만 길어지면 안 됩니다. 잘 활용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다음 part 3는 질문에 답하기, respond to questions. 자, 세 문항이 출제돼요. 자, 이게 전화대화죠. 묻는 말에 답하는 게. 그래서 원래 문항당 준비 시간이 없었는데 이번에 생긴 거예요. 괜찮죠? 3초씩 생겨서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자, 답변 시간은 4번, 5번, 15초, 6번, 30초가 되겠고요. 자, 8번은 제공된 정보를 사용해 질문에 답하기. 자, respond questions using information provided. 자, 제공되는 정보는 대부분 표가 되겠고요. 표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거기에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세 문항 출제되고 문항별 준비 시간이 없었다가 이번에 3초씩 생겼어요. 괜찮죠? 좋은 변화죠? 맞나요? 네.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표 분석은 30초에서 45초로 늘었습니다. 표 분석할 시간도 늘었습니다. 괜찮나요? 네. 오케이, 좋아요. 자, 7번, 8번 답변 시간 15초, 9번 30초입니다. 자, 우리 1부터 4까지는 실제로 만점이 굉장히 쉽게 나오고요. 여러분, 점수도 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8, 5, 6인데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8, 5는 해결책 제시하기, propose a solution. 그래서 문제가 있는 음성 메시지를 듣고요.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거기다 해결책까지 제시하셔야 됩니다. 어려울 수 있겠죠. 자,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저랑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 한 문항 출제되고 준비 시간 45초. 이것도 30초에서 45초로 늘었습니다. 괜찮나요? 네, 45초로 늘어서 아이디어 박스, 아직 뭔지 잘 모르시죠? 아이디어 박스를 활용해서 1분짜리 답변을 쭉쭉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점수를 받으시면 돼요. 괜찮아요? 오케이, 좋아요. 자, 8, 6는 의견 제시하기, express an opinion. 자, 한 문항 출제되고 준비 시간도 15초에서 30초로 늘었으니까 아이디어 박스 잘 활용해 주세요. 활용해서 1분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8, 1부터 6까지 쭉 다뤘는데 아직 막 와닿진 않을 겁니다. 맞죠? 오늘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 제가 차근차근 순서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점수 체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5, 6, 7 이렇게 있는데 우선 5는 보지 말고 6부터 봐볼까요? 자, 레벨 6는 130점, 140점, 150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130점은 보통 토익으로 환산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토익이란 점수로, 토익 시험 점수로 환산하면 710점 정도입니다. 많이 봐주면 740점까지 가고요. 저는 이 점수를 좀 마지노선으로 봐요. 아무리 여러분 기업에서 뭐 레벨 5를 최저로 걸어도 이 점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 윗점수가 140점, 140점은 토익으로 환산하면 780, 많이 봐주면 810점까지 가요. 그 다음에 150점이 있고요. 150점은 845점, 많이 봐주면 875점까지 갑니다. 그래서 공대 학생분들이 레벨 6를 원하시더라도 자, 보통 150점을 많이 원하세요. 자, 다음 레벨 7은 160, 170, 180이 있고요. 자, 160점은 토익으로 환산하면 910점 정도가 됩니다. 많이 봐주면 950까지 가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고득점이라 할 수 있겠죠. 맞나요? 그래서 문과 학생분들은 이 정도 점수는 있어야지 내 어학 능력에 경쟁력이 생기겠다, 이렇게 보통 말씀들 많이 하세요.
자, 그 위에 170점은 975점 정도로 환산되고 만점까지도 봐줍니다. 그 위에 180점이 있고요. 레벨 8은 190, 200점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지금 나온 거는 이렇게 여러분 회사에서 그 백분위를 이렇게 따진다는 얘기지 실제로 상관관계가 있진 않습니다. 내가 토익 710점 정도니까 토스 130점은 받아야겠다 이런 거는 말도 안 돼요. 왜냐면 제 학생 중에서 요새 토익 건너뛰시는 분들 계시죠? 토익을 안 보고 한 번에 200점 만점 레벨 8이 나온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토익 만점자라고 밝히신 학생분들이 꽤 되는데 그 학생분들이 제 강의를 왜 듣냐면 레벨 7이 안 나와서가 아니라 6가 안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도저히 쓸 수가 없다. 7 이상 받고 싶다 이렇게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 말하기에 좀 집중해 주세요. 말하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질문에 답하기인데 이건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강의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모든 수업, 모든 강좌에서 정확한 채점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막막함이 해소될 수 있게, 그리고 쓸데없는 거 공부 안 해서 시간이 절약될 수 있게, 여러분 성적이 빨리 올라갈 수 있게. 알겠죠? 자, 정답이 없는 이 시험에서 잘못된 정보는 치명적이에요.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8-1이 뭐라 그랬어요? 8-1이 소리 내어 읽기죠. 주어진 시간은 45초입니다. 근데 많은 학생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뭐 다른 뭐 학원에서 듣고 왔든 뭐 인터넷 강의에서 듣고 왔든 이렇게 물어봅니다. 45초가 주어지지만 뭐 25초 내야 말해야지 점수가 나온다고 하는데 맞나요? 뭐 이렇게 물어봐요. 뭐 25초가 넘어가면 레벨 7이 안 나온다 뭐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45초 안에 다 읽기만 하면 만점이 나옵니다. 엄청 쉽게 나와요. 자, 근데 이거 읽다 보면 넘어가거든요. 25초가 30초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그 학생분이 만약에 잘못된 정보를 공부했다라면 큰일 났다, 이제 레벨 7 안 나오겠다 이런 생각 하겠죠. 그럼 그런 찝찝함이 깊을 때까지 연결이 됩니다. 치명적이죠, 맞나요? 자, 그리고 뭐 파트2는 사진 묘사인데 사진 묘사에서 중복된 표현을 쓰면 감점이다 이런 말도 있죠.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중복된 표현은 심지어 제일 기준이 힘들다는, 빡세다는 8-5-6에서도 중복된 표현 써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정보들이 치명적입니다. 디폴트에 영향을 줘요. 아예 망해버립니다. 큰일 나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저는 여러분께 진짜 중요한 건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사실 좀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레벨 5나 레벨 7은 천지 차이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맞죠? 영어 실력이 있어서. 특히 취업할 때 이거는 거의 쓸 수가 없고 레벨 7 정도 되면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통 판단하실 텐데. 자, 근데 실제로 채점자가 듣기에는 레벨 5의 영어나 레벨 7의 영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휘나 발음 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레벨 5는 질문에 답을 못하고 레벨 7은 질문에 답을 하면 돼요. 이거 제가 아주 쉽게 뒤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어 실력과 상관없이, 아 물론 키워야겠죠. 그런데 레벨 7은 대단한 영어가 아니다. 심지어 레벨 8도 대단한 영어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200점 받은 학생의 답변을 들려드리면 여러분 듣고 우와 넘사벽이다,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이렇게 대답 안 하실 거예요. 아마 조금 잘하네, 근데 나도 연습하면 저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그 정도가 레벨 8 200점입니다. 알겠죠? 물론 공부를 많이 하셔야겠지만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쓸데없는 정보 그리고 잘못된 정보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하셨어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 시간 절약될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만 공부할 거니까 시간 절약될 겁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여러분 성적이 가장 쉽고 빠르게 올라갈 거예요. 괜찮나요? 네. 자, 그리고 밑에 제가 카페 주소를 써놨어요. 이거 제 개인 카페인데, 자 여러분 제가 강의 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계속 소통을 할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도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첨삭도 해드릴 거예요. 첨삭에 대한 설명도 제가 댓글로 달아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첨삭을 받으실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반드시 가입해 주세요. 마이크 투스킹 카페, 네이버 카페입니다. 여기 가입해 주시고요. 자, 그럼 8-1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 진행 순서부터 가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디렉션이 떠요. 이 디렉션에서는 이 파트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몇 초 준비하고 몇 초 답변한다 이런 정보들이 나오고요.
자, 다음엔 준비 시간이 나와 여러분들이 읽을 문단이 뜨면서 준비 시간 45초가 주어집니다. 이 45초가 지나면 답변 시간 45초가 주어질 때 여러분은 소리내서 읽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두 문항이 출제되는 것이 8.1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8.1 한번 예시 문장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시 지문인데요.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제가 한번 조금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 연음이 중요하다는 말 들어봤나요? 연음이랑 끊어읽기가 중요하다. 이거 둘 다 중요하지 않거든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we'll have a guest, have a guest, have a, have a, have a. 꼭 have a 이렇게 연음을 넣어야만 될까요? 넣는 사람도 있지만 넣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We will have a guest from Vietnam 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연음은 채점 기준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서 연음을 따로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절약됐나요? 연음은 절대 동일하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연음 쳐서 발음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리고 끊어읽기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서 A recruiting agency that 이렇게 끊어읽어도 되겠고요. A recruiting agency that'll be 이렇게 끊어읽어도 돼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A recruiting agency that 이렇게 끊어읽어도 되고 아니면 A recruiting agency that'll be 이렇게 끊어읽어도 괜찮습니다. 자, 좀 시간이 많이 절약됐나요? 자, 연음, 끊어읽기 둘 다 마찬가지 이유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끊어읽지 않고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연음 지어서 발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자, 중요한 거는 발음이랑 억양 이 두 개만 있는데요. 특히 억양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 제가 8번에서 강좌로 설명드릴게요. 강좌로나마 이론 강의 한 30분 정도만 들어주시면 더 공부할 게 없습니다. 그 정도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제 문제 풀어주시면 8번 공부는 끝나요. 정말 쉽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8번 봐봤고요. 자, Part 2 한번 봐보겠습니다. Part 2 시험 진행 순서부터 봐볼게요. 자, 먼저 Direction 뜨고요. 이 Part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몇 초 준비하고 몇 초 답변한다 이런 정보들이 나오고 준비 시간 여러분이 묘사할 사진이 뜨면서 준비 시간 45초가 주어집니다. 이 45초가 지나면 답변 시간 45초가 주어지고요. 이렇게 한 문항 출제되는 것이 Part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사실 Part 1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사실 학습 시간 쓸데없이 많이 보낼 수는 있습니다만 어렵다고는 보통 생각 안 해요. 뭐 끊어읽기, 연음 이런 거 공부하면서 쓸데없이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 어렵다는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읽으면 되니까. 근데 Part 2부터는 막막해요. 여러분이 처음으로 문장을 내뱉어야 되기 때문에. 맞죠?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조금 더 해볼게요. 자, 여러분 Part 2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 한번 봐보세요. 4명의 학생이 있죠? 4명의 학생이 모두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자, sitting in a chair, sitting on a chair. 이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뭐 이거는 뭐 벌써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 페이스북을 굉장히 많이 뿌렸거든요. 한 도달률이 40만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자, sitting in a chair이 맞아요? sitting on a chair이 맞아요? 이거 제가 교실에서 물어보면 한 100명 중에 80명은 on a chair이 맞대요. 아니에요. 사실은 이너체어리 맞습니다. 오너체어리 되려면요. 약간 오픈되어 있는 스페이스. 그래서 예를 들면 on the floor, 바닥이나 on the bench, on the grass. 벤치나 뭐 잔디 같은 것이 되겠고요. 지금 안에 들어가서 앉아있죠. 그래서 in이 맞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이해는 되셨을지 몰라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왜냐면 이런 거 어떻게 하러 답변할 때. 맞죠? 근데 제가 좀 여러분 기분 좋게 드리면 제가 Part 해놓고 타이틀 뭐라 달았어요? 전치사 문법으로 달았습니다. 전치사 문법 이 두 개는 Part 2에서 채점 기준이 아닙니다. 괜찮아요? 마음이 많이 편해졌나요? 네! 자, 그럼 가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Part 1에서 전치사나 문법 실수합니까? 안 하죠? 그냥 떠있는 문단을 소리내서 읽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토익 스피킹 시험 보는 내내 가장 우수한 영어를 구사합니다. 맞나요? 네, 대부분 90% 이상이 그래요. 자, Part2는 처음으로 여러분들의 문장을 만들어서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실수에 대해서 굉장히 굉장히 관대합니다. 여러분 Part1, 2는 둘 다 low level task예요. low 뜻이 뭐예요? 낮은 레벨의 task입니다. 점수를 굉장히 쉽게
함께 주기 위해 만들어진 태스크입니다. 그런 8-1-2기 때문에 정말 만점 받기 쉽고요. 그리고 이런 실수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자, 지금 4명의 학생이 눈에 띄는데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Four people 어리 맞아요? Four people 어리 맞아요? 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맞춥니다. 100명한테 물어보면, 교실에 100명한테 물어보면 100명이 다 Four people 어리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시험장 가면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Four people 어리라 그래요. 그리고 인지 못하고 넘어가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채점자 역시 신경을 안 쓰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인지하는 순간 문제가 됩니다. 으악, 세상에 people's란 말이 어딨어? To woman's란 말이 어딨어? To woman's란 말 없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들 말한다고요, 실제로 시험장에서. 그리고 인지 못하고 넘어가면 상관없는데 인지하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러면서 뒷말 이어나가지 못하고 뒷발뒤 연달아 망합니다. 신경 안 써도 돼요. 괜찮아요? 마음이 좀 편해졌나요? 잘못된 정보는 치명적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파트 2 봤고요. 여러분 실제 이제 강좌에서는 여러분들 저기 기본 동작 플러스 장소별 표현 조금 익힌 다음에 45초 간만 잡으면 이거 로우 레벨 테스크니까 아주 쉽게 만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네. 자, 그럼 한번 봐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전 중심인물 이 여자로 잡았어요. 이 여학생으로. A woman is sitting at the desk. 자, 지금 책상에 앉아 있고요. She's wearing a blue jacket and skirt. She's talking to her classmates. 괜찮나요? 굉장히 간단하죠. 지금 책상에 앉아 있고 의자 책상에 앉아 있고요. 다음에 blue jacket이랑 치마를 입었고 she's talking to her classmates. 그녀의 학급 친구들한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어렵지 않죠? A guy with short hair is wearing a white shirt and resting his chin on his hand. 그랬습니다. 자, 다시 A guy with short hair. 이 사람은 얘기하고 있죠. is wearing a white shirt. 파란색 셔츠, 하얀색 셔츠를 입고 있고 resting his chin on his hand. 자, 뭐라 그랬어요? 그의 턱을 괴고 있대요, 손에. 되게 어렵네요, 맞죠? Next to him, 그 옆에는 another guy, 또 다른 남자가, 남학생이 is listening to the woman. 여자 말을 듣고 있고요. With his arms crossed. 팔짱을 끼고 듣고 있대요. 와, 굉장히 어렵네요. Another guy wearing glasses. 안경을 쓰고 있는 이 남학생은 is also listening to what the woman is saying 이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또 여자가 말한 걸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읽는데도 어려운데. 맞나요? 여러분 물론 읽을 수는 있죠. 그걸 모르는 표현도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알고 있다 해도 해석할 수 있다 그래도 말은 못합니다. 말은 안 해봤기 때문에. 괜찮아요. 절대 이렇게 시험장에서 못 말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Other three students are listening to what the woman is saying. 끝이에요. 자, 그럼 봐볼게요. 지금 이 학생에 대해서 얘기했죠? 맞나요?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은 공통된 동작만 묶어서 사진 전체를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Part 2의 채점 기준은 전체적인 묘사예요. 사진의 전체적인 묘사입니다. 절대 세세하게 들어가지 않아요. 괜찮아요? 세세하게 얘기하다가 부분 묘사가 돼버리면 감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는 뭐 listening to the woman student 해도 괜찮고요. listening to her 해도 괜찮습니다. 더 간단히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low level이에요. 만점 받기 쉽습니다. 괜찮아요? 괜히 세세하게 어렵게 가지 마세요. 네, part 3 시험 진행 순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direction이 뜨고요. 이 part에서 무엇을 하고 몇 초 준비하고 몇 초 답변한다 이런 정보들이 나오고 자, 준비 시간이 이번에 어떻게 된다 그랬죠? 문항별로 3초씩 주어진다 그랬죠? 자, 그리고 4번, 5번은 15초, 6번은 30초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봐볼게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When was the last time you received an invitation?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언제가 마지막이었습니까? 당신이 초대장을 받아본 게. 4번 문항 여러분 바로 답하셔야 돼요. 근데 3초 준비 시간 있죠? 3초 준비 시간 가지고 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초대장 언제 마지막으로 받았어요? 받은 적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답변할 걸 미리 정해놓으세요. 그냥 어제 받았다고 하세요. 자,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영화 봤어요? 어제 봤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선물을 받아봤나요? 어제 받았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우체국에 가봤나요? 안 갔잖아요. 어제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답변할 걸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4번, 5번 답변 15초짜리 있죠? 이거는 빈출표현 안에 다 들어갑니다. 저희 수업시간에 파트 3 수업시간에 빈출표현을 쭉 정리할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6번인데 6번 여러분 30초 동안 답해야 돼요. 맞죠? 자, 한번 문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자 보통 4번, 5번은 같이 가요. 이거 뭐 뒤바뀌기도 하고 빈출표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6번 같은 경우에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이 주제가 인비테이션이니까 6번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초대장이 좋아요? 아니면 전자 초대장이 좋아요? 이거 뭐 물론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여러분 30초 동안 말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저는 여기 8, 3, 6번부터 아이디어 박스를 드릴 겁니다. 아이디어 박스를 가지고 30초간을 잡아주면 아주 간단하게 만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아이디어 박스를 왜 드리냐면 할 말이 없을 수도 있겠죠. 만약 지금 뭐 전자 초대장, 종이 초대장은 뭐 할 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문제 이렇게도 나옵니다. 자, 여러분 조깅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여러분 지역에 있는 우체국 개선점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여러분 은행 갈아탈 겁니까? 이렇게도 물어봐요.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래서 아이디어 박스 드릴 거고 거기에 30초 간까지 잡아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만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8-1-2는 low level task 그러겠죠? 8-3는 low level task는 아니지만 3점 만점입니다. 4번, 5번, 6번 다 3점 만점이에요. 3점 만점이 뭘 의미하냐면 만점 받기 아주 쉽답니다. 아주 쉽게 만점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제가 본 강의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4번 답변 한번 봐볼게요. 자, 그대로 활용하면 되겠죠? The last time I received an invitation was a week ago. 일주일 전에 받았습니다. It was about my friend's wedding. 뭐 이까지만 대답하셔도 충분히 만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15초 답변인데 질문에 답이 됐다고 해서 뭐 a week ago 이러면 1초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socially acceptable 하지 않다라 그래요. 예의 없는 답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감점이에요. 조금 더 말해주는 게 좋습니다. 뭐 15초를 다 채울 필요는 없지만 한 9초 정도는 얘기를 하셔야 점수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말 쉽게 만점이 나오는 3점 만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Part 3의 세 문항은 전부 다 3점 만점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만점 받기 쉽답니다. 자, 그래서 빈출표현 익히고 아이디어 박스 익히고 30초 간만 잡아주시면 4번, 5번 아주 쉽게 그리고 6번까지도 아주 쉽게 만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네, 좋아요. 자, 다음 Part 4 한번 봐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시험 진행 순서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Direction이 떠요. 이 Part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몇 초 준비하고 몇 초 답변한다 이런 정보가 나오고요. 다음 여러분들이 볼 표가 나와요. 제공되는 정보, 준비 시간은 45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30초에서 45초로 이게 옵니다. 15초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준비 시간, 분석 시간이 늘어났죠. 이 준비 시간 동안 여러분 해야 되는 건 이 표에서 문제를 뽑아보는 겁니다. 그걸 분석이라 그래요. 7번이 뭐가 나올까? 8번이 뭐가 나올까? 9번이 뭐가 나올까? 이렇게 여러분 분석을 하시면 듣기가 잘 들립니다. 8-4에서는 표, 8, 다시 할게요. 8-4에서는 문제가 화면에 뜨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듣기를 요구해요. 듣기 평가를 요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석이 정말 핵심이에요. 분석하는 법 제가 강좌 시간에 아주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45초 준비 시간이 지나면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이 나레이션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뻔해요. 내가 표가 없으니까 표가 있는 당신에게 뭔가를 물어볼게요. 이게 끝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7번, 8번, 9번 문항을 잘 들어주셔야 돼요. 문항이 끝나면 3초 준비 시간 주어지고 7번, 8번 15초 답변 그리고 9번 30초 답변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7번 문항 끝나고 3초 준비 시간, 답변 시간 8번 끝나고 3초 준비 시간, 답변 15초 9번 끝나고 3초 준비 시간, 30초 답변 시간 이렇게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럼 한번 표를 한번 봐볼게요. 예제표인데요. 이걸 여러분들이 45초 동안 준비하실 수 있어요. 이 준비 시간에 7번에서 뭐가 나오고 8번에서 뭐가 나오고 9번에서 뭐가 나오고를 뽑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뽑아보면요. 듣기 할 때 바로 들려요. 바로 들리고 이 표에서 바로 찍어서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전달하는 문장 틀까지 제가 강좌 시간에 아주 간단하게 다뤄드릴게요. 이것도 8-4도 다 3점 만점입니다. 자, 3점 만점 뭘 의미한다고요? 만점 받기 쉽답니다. 7번, 8번, 9번 다 3점 만점이에요.
간단하게 정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음 정말 어렵다라는 8-5-6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8-5 먼저 시험 진행 순서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디렉션 떠요. 이 파트에서 무엇을 하고 몇 초 준비하고 몇 초 답변한다. 이런 정보가 나온 다음에 음성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음성 메시지는 보통 30초에서 45초. 그러니까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전달하지만 여러분이 들어야 될 거는 몇 개 없어요. 제가 뒤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음성 메시지가 나오고 나서 준비 시간 45초가 주어집니다. 원래는 30초였어요. 근데 45초가 주어지니까 준비 시간이 늘었죠. 아이디어 박스를 잘 활용해서 답변 어떻게 할지 필기를 하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1분 동안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도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답변 시간 1분입니다. 네, 자, 그럼 음성 메시지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30초에서 45초, 그러니까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다 그랬죠. 자, 근데 이렇게 짧거나 길거나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 어떤 커뮤니티 센터에 수영 수업을 개설했습니다. 그 수영 수업이 인기가 굉장히 대단해서 10배가 불었어요. 그래서 수영 선생님이 지금 기존에 2명 있는데 6명을 더 뽑아야 됩니다. 6명을 두 달 안에 뽑아야 돼요. 근데 뭐 광고도 내도 안 되고 어떻게도 지금 모집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30초 안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전달됐죠. 근데 여러분이 들어야 될 부분은 수영 선생님이 모자라다. 끝입니다. 뭐 지금 두 달 안에 뽑아야 되고 6명이 필요하고 10배가 늘어나서 인기가 많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만큼 여러분이 들어야 될 부분 정해져 있고요. 자,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문제점 파악하고 해결책 말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차장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요새 많이 계속 출제됩니다. 최근 한 3년 사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주차장이 부족하다만 들으면 되는 건데 상황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상점 주차장이 공사 중이에요. 무슨 공사인지 몰라도 돼요. 공사 종류만 토이스픽이 나온 것만 20가지가 넘어요. 공사 때문에 주차장 못 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그럼 여러분이 들어야 될 부분은 주차장이 부족하다. 끝. 괜찮아요? 자, 우리 상점 주차장에 어떤 행사가 열려요. 그래서 주차장을 못 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똑같은 문제죠. 자, 공사 때문에 주차장을 못 쓰든 행사 때문에 주차장을 못 쓰든 주차장이 부족한 거는 동일하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지 알면 들리는 거예요. 이것도. 자, 그리고 회사가 갑자기 이사했습니다. 회사가 새로운 건물로 이사했어요. 근데 거기 주차장 공사 중이에요. 혹은 행사 중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차장 부족 문제죠. 괜찮나요? 자, 다음에 요새는 이렇게도 나와요. 이직합니다. 내가 새로운 회사로 이직했어요. 새로운 건물로 첫 출근을 하는데 거기 주차장 공사 중입니다. 어떤 행사 중입니다. 주차장 문제죠. 자, 사내 행사를 합니다. 사내 행사를 해요. 근데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올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차장 부족이에요. 또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번에 신입사원을 너무 많이 뽑아서 또 주차장이 모자랄 것 같아요. 주차장 부족이에요. 네, 자, 그럼 한번 아이디어 한번 봐볼게요. 아이디어는 대중교통, public transportation, 그 다음에 rent city parking lots. 주차장을 빌리자,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자. 이렇게 아이디어 두 개가 있으면 여기 있는 상황, 아까 파생됐던 문제, 모든 문제 다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그럼 여기 이걸 아이디어 박스라고 하는데요. 이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강좌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 해석이 안 되는 문장 있나요? 없을 겁니다. 모르는 단어가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8-6-8-5 아이디어 박스가 여러분 이제 모르는 단어나 뭐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안다고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을 해봐야지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입으로 붙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본 강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만 있으면 굉장히 많은 문제 풀 수 있겠죠? 우리 이렇게 공부하고 1분 강까지 잡을 겁니다. 괜찮아요? 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8-6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 진행 순서부터 가볼게요. 자, 먼저 디렉션 뜨고요. 이 파트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몇 초 준비하고 몇 초 답변한다. 이런 정보들이 나오고, 자, 다음 음성 메시지가 이렇게 문항을 읽어주는데 이 음성 메시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문제가 화면에 떠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다행이죠. 괜찮나요? 여기선 듣기가 중요하지 않고 준비 시간은 30초예요. 예전에 15초였죠? 그러니까 늘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디어 박스를 종이에 필기해서 1분 답변 준비 잘 할 수 있습니다. 30초 충분해요.
1분 답변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문항 한번 예를 한번 들어와 볼게요. 이런 문제 나왔습니다. 자, it is easier for you to come up with good ideas when working with others or by yourself. 자, 여러분 언제가 좋아요? 자, 언제가 더 쉽습니까? To come up with는 come up with 뜻이 뭐죠? 떠올리다죠. 좋은 생각을 떠올릴. 혼자 있을 때 좋은 생각 떠올리기 쉬워요? 아니면 여럿 있을 때가 좋은 생각 떠올리기 쉽습니까? 좋은 생각 해낼 때, 혼자 있을 때 혹은 여럿이. 저는 이거를 아이디어 박스 이렇게 넣을게요. 혼자 하는 거랑 여럿이. 여기 아이디어가 두 개씩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 두 개씩을 익히면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것도 풀 수 있죠? 또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냐면 이런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자, it is good to have a business partner. 비즈니스 파트너가 있는 게 좋아요. When starting a business, 사업을 시작할 때.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동일한다면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혼자 versus 여럿이죠. 여럿이를 고르면 어떻게요? 파트너가 있는 게 좋다가 되겠죠. 그럼 이걸 동의하지 않으면 혼자가 좋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괜찮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봐볼게요. 자, describe the disadvantages of working in a team. 자, 단점을 말해보래요. Of working in a team, 팀으로 일하는 거. 단점 말하면 혼자가 좋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괜찮나요? 자, describe the advantages of working from home. Of working from home, 재택근무의 장점. 재택근무 혼자 하는 거죠, 집에서? 혼자가 좋다. 괜찮나요? 다음에, 자, what are the advantages of doing a group project? Group project의 장점, 여럿이가 좋다. 단점은 혼자가 좋다. 괜찮아요? 자, 다음에, what are the hardest things you should deal with when doing a group project? Group project 할 때 다뤄야 될 가장 어려운 점은 뭘까요? 혼자가 좋다? 쭉 설명하시면 되겠죠. 괜찮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 두 개, 아이디어 두 개 익히시고 1분감 잡으시면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좋아요.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것이 있어야 돼요. 질문의 답, 아이디어 박스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아까 제가 레벨 5랑 레벨 7의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설명드렸죠. 전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레벨 8은 어떻게 하면 나오냐면요. 여기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고 채점자가 잘 알아들으면 8이 나와요. 좀 뜬구름 잡는 소리 같습니까? 네, 이거 제가 자세히 뒤에 설명드릴게요. 자, 레벨 7은 여러분 이렇게 질문에 답을 했지만 채점자가 들을 때 조금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러면 세븐입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대단히 훌륭한 답변이 사실은 아니에요. 자, 레벨 6는 어떻게? 질문에 답을 한 것 같은데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럼 레벨 6예요. 괜찮나요? 네, 그래서 이거 쉽게 나옵니다. 아이디어 박스 있고. 네, 여러분 사실 7, 8을 받기 위해 공부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아이디어 박스를 입에 더 많이 붙이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아이디어 박스가 답이에요. 이걸로 필기도 할 거고요. 준비 시간을 더 보람차게 알차게 보낼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을 강의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랑 같이 공부하고 있나요? 토익 스피킹을 제일 잘하는 사람, 토익 스피킹을 제일 잘하는 사람과 공부 중입니다. 전 이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수업 끝날 때마다 할 겁니다. 이게 또 저만의 전략이기도 한데요.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토익 스피킹의 최고의 적은 뭐라 그랬죠? 네, 막막함입니다. 막막함.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막막함이 좀 수그러들어요. 제 경험상 그래요. 그래서 계속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누구랑 같이 공부하고 있나요? 이 시험 제일 잘하는 사람, 이 시험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과 함께 공부 중입니다. 끝까지 든든하게 생각하시고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 원하는 점수 반드시 납니다.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강좌 진행을 했고요. 저는 다음 Part 1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 번 더 보시고 복습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